아니, 박 작가님, 저 뭐라고요? 제가 느슨해진 네이버의 두뇌 반바지를 조여주겠습니다.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 근데 왜 이분이 게스트 의자에 아, 앉아 있는 거야? 게스트에게 그죠? 좋은 의자를 주기 위함입니다. 어때? 한 평생이 지난 후.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쇼타 전문가 박지 연애 혁명 캐릭터 남자들에 대한 평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어떻게 친해지셨어요? 극가이신데. 아니 덕담이 없잖아요. 죄송한데 얘가 작가일 때 친해졌어요. 잠깐만 죄송한데 왜 얼토당토하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들어보세요. 덕담이 없는데 어떻게 친해졌냐고 진짜 신기해서 그냥. 아니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지금도 박지 당하는 거를 보고 계십니다. 왜냐면 제가 나 이삼이랑 친해졌다라는 거를 자랑을 레진 단톡방에 세 번을 했고 그 과정을 얘는 세 번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는 지인인 줄 알았는데 친해진 건 되게 신기하다. 그때 행사 때 그 웹툰 가이드 대표님 통해서 만났다고 세 번 정도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단톡방에서 얘기했어. 단톡 말고 나한테 말 안 했어. 단톡에서 세 번 말하면 너한테도 말한 거 아니야?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본 컨텐츠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애혁명 남자 캐릭터들은 쇼타 전문가로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일단은 여러분들 당연하게 공주형 쇼타 되겠네 이 소리 하실 거예요. 이거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럼 공주형부터 설명 들어가시는 건가요? 예.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방면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본인도 본인의 캐릭터를 더 다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설명 공주형. 공주형? 남자 주인공이고 어떤 성격이고 요즘 어떤지. 주인공이고 자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공주형은 포지티브 기준 말하는 겁니다. 최근화 말고 흔히 말하는 강아지 기질에 여자친구한테 죽고 못 살고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말하면 좀 집착이 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좀 애교가 많은 그런 스타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데 귀여운 남자. 하지만 이게 정말 얕아요. 시선이 너무 얕습니다. 캐릭터의 그 겉면만 보면서 골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골포를 느낄 수 없다. 왜죠? 네, 왜냐면은 꼴림을 느낀다는 것은 이 갯모에서 오는 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해 보였던 캐릭터가 사실은 꽃을 좋아한다든지. 그렇지. 이런 스트리머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내면에는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갯모애가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에게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공주형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귀여움을 어필하고 있어요. 아 갯모애가 없이 정직한 캐릭터다. 그쵸. 시발! 오히려 저는 공주형이란 캐릭터보다는 이경구 같은 캐릭터가 그쪽 방면에서 더 재능이 있다. 그 친구는 그쪽 방면 재능이 있다고. 잠깐만! 잠깐만 좀 어지러워서 그런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방송 돼?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경우로 넘어갔습니다. 이경우 정말 우직하고 의리 넘치고 남자답죠. 하지만 생각보다 공주형과 비슷한 포인트 외모가 있어요. 일단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반반하면서 키가 작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요? 174면은 큰 거 아니잖아. 170 뭐예요? 둘 다 몸무게도 늘었어. 아 늘었어요? 예. 킹 받네. 왜 늘면 안 돼요? 아 왜 킹 받죠? 골격근량이 늘었단 거 아니에요? 아니 골격근량이 늘면 안 되죠. 몸무게가 어떻게 됐어요? 왜 골격근이 늘면 안 되죠? 일단은 골격근이 많아진 자체가 쇼타학 쪽에서 이거는 금기시되는 설정이에요. 아 몸 좋은 쇼타는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여러 문파가 있어요. 그 근육 쇼타가 잠깐만요. 왜요? 그러니까 근육 쇼타가 네. 받아들여지는 문파가 있고 네. 받아들이지 않는 문파가 있는데 저는 받아들이지 않는 문파라서. 아, 그 문파에서 왜 근육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일단은 남자한테서 이런 몸이 있다? 라는 데에서 되게 갯모애를 느끼기 때문에. 근데 남자가 남자다운 몸을 가지고 있다? 정통 쇼타이기 때문에 저는 좀 킹받습니다. 정통 쇼타는 마초의 성질을 가진 남자지만은 여리여리한 몸이 있어야 되는데 마초인데 마초 몸까지 가지고 있으면 갯모애가 없어진다.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저희 문파에 한번 들어오고 지랄하지 마세요 미친놈아. 그러면 이 경우는 근데 사실상 좀 다부진 체격 아닌가요 이성희 작가님? 운동을 하는 게 나은 적이 없는데요. 아 그래도 좀 뭔가 피지컬이 좀 되는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싸움도 좀 더 하치고 매치비 엄청 셉니다. 하지만 이 경우한테는 한 가지 설정이 캐릭터의 매력점을 줬어요. 뭐죠? 이쪽 흉터 때문에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여기 살짝만 탁 건들면은 아 왜 그래 이러면서 이럴 것 같은 부끄러워할 것 같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 물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 왠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가려진 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갯모의적 요소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얼굴 가렸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펼쳐서 보면 예쁜 얼굴이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어쨌든 이 경우도 미소년 느낌이 좀 나는 캐릭터지 않습니까? 좀 나쁜 남자처럼. 그리고 특히 이사미 작가님 작화가 좀 둥글둥글하고 좀 귀여운 스타일이다 보니까 남캐들의 그 우직한 이미지가 좀 줄어들어서 좀 이런 게 강하지 않나. 아, 확실히 그 니즈가 보인다. 아, 그러죠. 그렇죠. 제 생각엔 이사미 작가님도 저희 문파 애들어시면 은 예? 꽤 잘 되실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말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왜 이렇게 쫄아? 아, 우리 쇼타 문파당께서 이렇게 일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문파의 장을 끌고 계신 분이 쫄면 되겠습니까? 아이, 뭐 그렇죠. 아이, 들어와! 어딜 들어와? 아, 아니 장난, 아니 장난이죠. 진짜? 왜 나 눈빛에서 보였어. 너 이거 진짜면 가만 안 둬. 이 눈빛에서 보였어. 이 새끼 씨발 작가님들하고 정통 문파로 활동하시는 분이 뭘 아니죠. 정말 난생 처음으로 이래요. 나를 죽이는 눈빛을 보았다. 제가 박진을 좀 아는데요. 여기선 이선민 작가가 대꾸를 해봐야 피곤해집니다. 당신 지금 박진을 당한 것 뿐이에요. 아, 제가 결례를 배웠다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데 오늘 콘텐츠는 결례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는 진짜 빙산 일각이에요. 어? 빙산의 일각이라고요? 네. 메인 캐릭터는 그게 다 아닌가요? 아니요, 한 명 더 남았어요. 어, 한 명 더 있죠. 누구죠? 왕자림. 어? 왕자림이요? 저 왕자림은 여자 캐릭터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 오, 이거 충격적인데? 이거 진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파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잠시만요, 마음이 좀 부족해요. 문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네, 신데레 쇼타예요. 아니, 이 경우도 거긴 좀 속할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래서 이 경우도 들어갔긴 한데 솔직히 체격도 왜소하고 눈매도 좀 날카롭고 성격 자체가 되게 덤덤하고 좀 남성스러운 게 그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지. 그건 그냥 모자라서 그런 거잖아요. 여자니까 남성에 비해서 체격이 왜소하고 그냥 무뚝뚝한 여자니까 그런 거잖아요. 쇼타여서가 아니고. 아니요, 왜소한 남자가 자신이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여장을 하는 거죠 사실. 잠시만요, 제가 좀 어지러워서 그러는데. 네네. 왜소해 보이는 남자가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여장을 하면 더 약해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자기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면은 아, 얘 좀 센 여잔데? 아,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조그만 남자애가 막 센 척 해봤자? 왜 이 족밥 새끼는?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이미 일본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요소입니다. 와, 이사미 작가님. 네. 왕자림은 어떻게 된 거죠? 공주형을 네? 속이고 있던 겁니까? 이경우와? 그렇죠. 네? 이경우와 공주형은 진심으로 왕자림을 좋아했었는데 그러면 사실 걔네들 피해자인 거지. 피해자인 거라고요? 그러면 연애하면 게임 하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요, 게임은 아니에요. 공주형과 이경우 씨는 당신 문파 있는 사람들이고 네, 정통 쇼타인 왕자림을 좋아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 거군요. 야, 박지희 작가님 말대로면 둘 다 꽃을 알고 있는데 그럼 게이지 뭐야? 둘이서 뽀뽀도 다 했는데. 아, 일단은 왕자립은 그 설정 그대로 간다면 남자지만 남자는 아니에요. 잠깐만요. 아니 진짜 뭔 소리예요 이거는? 달렸지만 남자는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 그 쇼타 전문가가 봤을 때 쇼타의 헤어스타일은 뭔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절대적으로 이마 같은 거 넓게 보여주면 안 돼요. 앵감이 이마를 조금 가려주거나 좀 앞머리가 긴 게 좋아요. 어때요? 이 캐릭터는? 자, 아,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 잠시만요. 자, 요 캐릭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거 왜 아니죠? 아, 얘가 만약에 이경우처럼 폴포 설정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 설정이 없어요. 밑으로 내려봐요. 이삼전부 극세사 다리로 유명합니다. 어때요? 다리가 이쁘다고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아, 그러면 저 바지가 아니라 반바지를 입혔어야. 예? 반바지를 입혔어야 됐는데. 맞네. 쇼타의 정석은 반바지입니다. 다리가 이쁜데 긴 바지를 입었다?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고. 다리가 이쁜 이사미 작가님, 아직 쇼타 문파에 대해서 정보력이 조금 부족하셨거든요. 다음부터는 반바지를 입은 캐릭터로 만들도록 하세요. 앞으로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별로 정진하시지 않은데 포기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연예혁명의 쇼타 의견 좀 들어보셨는데 캐릭터가 조금 더 입체적이게 대할 수 있게 되셨는지, 결말 엔딩까지 갔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연예혁명에는 진짜 1도 도움이 안 됐지만 그 차기작엔 좀 도움이 되네요. 오! 차기작은 설마 뭐야, 뭐 왜 뭐 저희 문파에 들어오시죠. 뭔 그런 소리 하냐고.
전문가는 어떤 분야에서 노력을 해서 그 분야에 정통한 그렇죠. 이분은 쇼타 이력이 엄청납니다.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네이버는 조금 긴장하셔야 돼요. 이제 왜죠? 내가 테라포밍 하러 갈 거거든. 내가 느슨해진 네이버의 눈에 반바지를 조여주겠습니다. 뭐라고요? 느슨해진 네이버 웹툰에 반바지를 조여주겠습니다. 어휴 멋있다. 이거 카메라 보면서 한 번만 해서 인트로를 따야겠다. 박지 작가님 저 뭐라고요? 제가 느슨해진 네이버 웹툰에 반바지를 조여주겠습니다.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네요 아나가 스키떼 스키 스키떼 노래답게 주요 이유 생겼대.